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한 40대 남성이 아산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9분 만에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빼앗은 뒤 달아났다가 4시간 4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. 이 남성은 빚 500만 원 때문에 농촌 지역에 있는 은행을 노려 강도짓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.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. 10명 넘는 경찰들이 한 40대 남성을 에워싸 체포합니다. 네, 검거했어요. 바로 빨리. 이 남성은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아산시 선장면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.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가방에 돈을 넣게 하고 현금 1억 1,098만 원을 빼앗은 뒤 직원의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. 범행 시간은 단 9분. 바로 50m 옆에 치안센터가 있었지만 직원들이 금고 철창에 감금돼 비상벨조차 누르지 못했습니다. 이 남성은 범행 8일 전에도 이곳 건물 주변을 돌며 청원 경찰이 있는지 살피고 도주로를 파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. 해당 남성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렌터카로 갈아탔지만 CCTV 분석 등을 통해 금방 용의자가 특정됐고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. 이어 범행 4시간 40분 만인 밤 9시 7분쯤 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 쇼핑몰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.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이 남성은 500만 원 남짓의 빚과 생활고에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그러니까 범행을 왜 하셨어요? 또 지도를 보며 한적해 보이는 농촌으로 범행 대상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그 선장이라는 곳이 외진 곳이라 그 본인도 카카오 맵을 통해서 그 외진 곳을 검색한 것으로 보입니다. 경찰은 범행 차량과 남성 거주지에서 피해 금액 전액을 회수하는 한편 공범 여부 등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 TJB 이수복입니다.